오늘 어떤 간증 4295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과 마귀가 주장하는 입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 동방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욥을 칭찬하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물질이나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치시고 몸을 치시면은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를 할 것이다.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아,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대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래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네가 정말 욥이 입술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보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과 모든 자식들 8명의 자식들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과 뭐 토지와 뭐 동물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무너져서 그런 상태에서 온몸이 이제 헐어가지고 무너진 터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온몸이 다 이제 물집이 종기가 나서 물집이 생겨서 그런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됐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참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을 지킨 공로로 욥은 참 그 전에 그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하기 전에보다 갑절로 더 많은 재산과 또 자녀를 10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아주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가는 곳마다 다툼을 가져오고 악을 해치는 사탄이 주장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회나 그 있다면은 그 사회는 참으로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런 사람이 사회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입술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을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 사탄의 그 괴계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깊고 치밀하고 전자파를 이용하고 어떤 특정 단어를 입술로 그 말하거나 음향 들렸을 때 자기 스스로 자살하거나 또는 남을 살인도 하게 하고 인터넷이나 어떤 드라마라든지 TV 매체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갖다 듣게 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살하거나 그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집단으로 막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집단 세뇌를 당하거나 그 TV 매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음성 말로 저기 마귀 사탄이 조종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시킨 대로 로봇처럼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다 뭐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다 한꺼번에 압사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것들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런 괴계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이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그걸 모르고 그런데 조종당해서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입술이랑 입술에서 나오는 마귀 사탄이 입술을 조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입술을 조종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께서 6남매를 키우시는데 식구들이 우리 친정 집이 대대로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큰 살림으로 살았던 그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또 우리 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은 식소를 부리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또 친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도 뭐 몸종과 친모를 데리고 시집을 오시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께서도 무남 동력이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시집을 오셨죠.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또 몸종이 있었어요. 예, 다음에 남자 몸종이었는데 뭐 다 수발 드리고 뭐 세수물도 갖다가 올려드리고 신발도 대돌이에 올려놓고 갓도 머리에다 씌워드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육남매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거느리고 사는데 한 번도 입술로 큰 소리를 낸 걸 들은 적이 없어요. 평생을 작년에 100세로 우리 이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입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육남매는 자식이 여섯이면 엄청 아들 둘에 딸 넷이지만 나무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입술을 함부로 이렇게 놀리지 않고 아주 정숙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부엌에도 일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엄마를 좋아해요. 거기에서 부리는 모든 일꾼들이 다 엄마를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마도 천사인가 보다. 생전 화를 내는 법이 없고 주변에서 다 우리 친정엄마를 칭송을 해요. 참 성격이 좋으시고 온유하시고 또 참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 교육하는데 생전 욕하거나 큰 소리 낸 적이 없이 입술이 그렇게 무거우시고 함부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까지 살다 가시게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온유하고 입술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남한테 나쁜 말 안 하고 생전 자식 여섯을 키면서 욕설 한 번 한 적이 없어. 자기 남편인 우리 아버지한테나 뭐 부리는 사람한테도 생전 이렇게 거친 소리나 그런 걸 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또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제 그 대학원 시절에 이제 레포트를 써가지고 그 레포트를 120명씩 됐어요. 그때 당시 학생들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레포트를 이렇게 자기가 써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전부 자기가 발표할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쓰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120매를 전부 노트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120매를 다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 돌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내 앞에 이제 발표한 사람이 한 30매 정도 두꺼운 노트를 다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 30장 정도의 노트를 엄청 그 레포트 보고서 설교문이 될 수도 있고 레포트도 될 수도 있고 그랬죠. 과제물이었는데 30장을 해가지고 전 학생 숫자한테 다 돌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선 그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꺼번에 뭐 한 뭐 15분 정도 뭐 그 정도에서 그걸 하려니까 엉망진창을 치죠. 그 방대한 것을 30페이지도 아니에요. 30장을 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전방지축이죠, 이제. 근데 이제 그다음 저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 차례가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입술로 이걸 레포트 이거 보고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앞에 있는 동기생은 30장을 프린트해서 다 돌렸는데 나는 달랑 이렇게 한 장만 갖고 가서 내 저기 학번 이름하고 이렇게 저기 제 주제만 대놓고 한 장에가 뭐 순서대로 그것만 적어서는 달랑 이렇게 그 전 120명 그 학생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가 보기에는 참 가관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우리가 또 일반 세상 대학원에서도 뭐 논문도 써보고 뭐 이런 발표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던 그런 많은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논문도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방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대학원에서도 주제를 하나 테마를 가지고 깊숙이 파는 그런 것에 능숙해 있으니까 그 한 센텐스를 가지고 올라가서는 그걸 이제 광범위하게 그걸 방대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깊숙이 이제 해서 성공적으로 그 저 레포트는 한 장 갖고 가서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그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발표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대학원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했던 사람은 준비를 덤프트럭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작은 자동차 티코만큼 풀어먹었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준비는 종이 한 장 티코만큼 가지고 와서 풀어먹기는 덤프트럭만큼 풀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는 인간의 준비는 레포트 한 장이었지만 그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치밀하고 그것을 30장을 갖다가 준비했던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던 그 하고보다도 한 장에다가 하나님한테 내 입술을 주장하시라고 맡겼더니 그것을 참 성공적으로 끝낸 것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 외로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좋은 결과를 낳게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그 입술은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참 그 오늘 어떤 간증은 4295번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과 마귀가 주장하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서 모 기업이 연예인이라든지 이 사회 드라마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그 드라마 속에 그 연애 성상납한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TV에 이렇게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영적으로 그걸 깨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입술과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에 대해서 방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입술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잠시 후에는 제 2편에서는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입술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